있는 심현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외 다녀왔다면 사고를 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노심초사하며 되려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역 외부를 해놓고 좋아요 구속했어요 북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더니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일본 교과서에 턱하니 기재하고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을 자발적 지원이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당신이 말하는 국익입니까? 이 땅에 친일 세력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역적들이 박멸될 때까지 우리의 행동과 규탄 집회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뿌리났습니다. 국민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행동이 애국심입니다. 친일 매국노 아웃!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와 윤석열을 향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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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우리 땅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한국 땅! 윤석열은 잘 들어라! 북경을 떨어뜨린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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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 퇴진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